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강의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TCC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TCC로 만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름하여 이번 시간에는요. 2022 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평가 대비 학습 가이드로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가 3월 학력평가에서도요. TCC를 한번 촬영을 했었죠. 3월 학력평가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수험생으로서 처음으로 치르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좀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TCC로 만났었다면 4월 학력평가에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6월 평가원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났느냐? 여러분 너무나도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을 겁니다. 6월 평가원 모의평가는 중요하다. 제가 선배들, 지금 저희 조교들이나 아니면 대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봤어요. 얘들아, 너네 6월 평가원 전에 어떤 얘기가 가장 기억이 남니? 라고 했더니 많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3월 학력평가 점수가 끝까지 간다라는 얘기를 들은 친구보다요. 6월 평가원 이 모의평가 점수가 끝까지 간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부담감을 느꼈다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자면 학생들이 계속 얘기한대요. 6월 평가원 모의평가 한 1, 2주 전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마다 들어와서 얘기한대요. 6월 평가원 중요해. 6월 평가원 중요해. 계속 얘기한대요. 조회 종례 때도 계속 얘기한대요. 그 정도로 여러분 평가원 모의평가가 중요한데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은 하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시험을 치를 때는 출제자의 출제 의도가 가장 중요하고 출제자가 어떤 문항들을 좋아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능 대비 기관, 수능을 만들어내는 기관, 수능 출제 기관이 어딥니까? 교육과정 평가원이고,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단두 번의 시험이 뭐예요? 6월과 9월의 모의평가요. 그러고 나서 수능을 치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6월, 9월은 출제자가 직접 출제한 문제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아마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선생님이 여러분 학습 가이드로 만나는 이유는요. 물론 수학 강사로서 여러분이 앞으로 수학 공부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이랑 고등학교에서 지내오면서 그리고 수험생 대상 강의들을 계속하고 진로 가이드 그런 것들을 계속 하러 다니면서 여러분한테 느꼈던 얘기들, 여러분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들, 그리고 수학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수험생으로서 6월, 9월을 어떻게 잘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학습 가이드로 만났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막 쪽집게처럼, 얘들아, 6월 평가원 모의평가 문제 봤더니 내가 가르쳐 준거 나왔잖아. 그러니까 나의 강의 들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찍은 문제,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어떤 태도에 있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우리가 좀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하는 게 맞아요. 이 문제 나와, 이 문제 나오지 않아. 그렇게 공부하기보다는 제대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지 수능에서 정말 더큰 에너지를 딱 발휘를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는 6월 평가원에 대한 얘기들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수학 공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평가원 모의평가를 치를 때 어떤 식으로 태도를 갖고 어떤 태도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떤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라고 얘기해 주는 게 그렇게 수학에서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문항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것들은 거의 많은 문항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자, 이제 레어템이라고 하는 몇 가지 문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는 사실은 내가 이 문제 나왔다고 나온다고 했지? 나왔잖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수학 문제는 거의 뭐 위치도 바뀌지 않고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 바라보지 말자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텐데, 자, 우리가 지금 수험생으로서 만날 수 있는 전국적인 시험은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이고요. 그리고 11월에 대수능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왜 자꾸 6월과 9월을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6월이랑
구월을 자꾸만 강조를 한단 말이야. 그 이유가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우선 여러분이 보면은요, 3월, 4월, 그리고 7월, 10월은요, 학력평가라는 이름으로 교육청에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문제가 좋고 나쁘다,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수학 문제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아무래도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평가원의 의도와는 벗어나는 문항들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6월, 9월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알고 있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쭉 한번 볼까요? 그러면 시험이 없는 달이 있어요. 몇 월? 5월이랑 8월이 시험이 없습니다. 자, 5월 달에는 왜 시험이 없을까요? 여러분, 재학생들 입장에서 고3들은요, 3학년 중간고사 진짜 중요하거든요. 5월에는 얘들아 중간고사에 정신 차리고 공부해 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그리고 8월에는요, 방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이랑 이 우리 교육 그 학사 연간 일정을 맞추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8월 달에도 우리가 시험이 없기는 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9월, 6월과 9월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실제로 여러분 6월 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이제 수험생이 되었어. 이제 몇 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어떤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는 시험이 바로 6월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반기에 공부한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6월 달에 모의평가를 치르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월과 9월 사이에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있습니까? 8월 달 여름방학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정말 열심히 공부할 거잖아. 그래서 방학 동안에 너네가 얼마나 잘 정리했는지 9월 달에 너네가 한번 확인해봐 라는 의도로 9월 달에 모의평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잘 정리해서 11월 달에 시험을 치르자 라는 의미로 6월과 9월에 평가원 모의평가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 6월과 9월에는요, 그래서 재수생, N수생들도 다 시험을 치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치르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6월 모의평가가 가장 불편한 이유가 그거래요. 이거 가지고 상담하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저도 마음이 아프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아줘야 학생들이 수능까지 로드맵을 만들 수 있거든요. 수시에다가 어떤 학교를 지원을 할 건지, 그리고 정시에 어떤 학교를 지원할 건지 우리가 로드맵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6월 달에 모의평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알아요. 6월 모의평가를 쳤는데 학교에서 학생들 보면 공부하는 걸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6월 모의평가에서 유독 성적이 좀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아쉽지만 우리 9월 모의평가 치르고 그때 다시 상담해서 한 번 더 정리해도 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6월과 9월에는요, 우리가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입에 활용할지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억울하잖아. 내가 역량은 이만큼인데 6월 모의평가를 잘 못 치르면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어떤 수준의 대학교에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9월 모의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매 시험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6월과 9월에는요, 선생님이 그래서 학교에서도 우리가 급식실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3월, 4월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6월과 9월에는요, 도시락 싸가서 교실에서 먹으라고 해요. 시험 치르듯이 똑같이 해봐야지만 우리가 약간 긴장감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시험에 대한 어떤 우리 마인드를 좀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소심한 친구들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 시험 칠 때 막 심장이 떨려가지고 문제가 안 보여.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미리 6월 달에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가라앉혀주는 어떤 뭐 청심환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6월 달에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좀 선생님 저는 오히려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9월 달에 한 번 더 실험해보고 그리고 이제 수능 날 미리 준비를 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준비적인 의미로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공부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험 체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학 입장에서 선생님 좀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6월 모의평가 이후에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예요. 얘들아,
우리 범위가 다르잖니.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앞으로 더 잘 해낼 수 있어. 범위가 좁아가지고 지엽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힘을 내, 걱정 마,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자, 우리 시험이 바뀌어버렸어요. 수학1이랑 수학2는요, 전체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 엑스큐즈가 없어요. 수학1이랑 수학2는요, 수능까지 똑같은 범위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6월달에 시험을 잘 치르지 못했어? 그러면 정말 반성, 적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항을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제 난이도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선생님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총평 강의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매번 하는 소리는 한 가지입니다. 난이도는요. 학생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한테 어떤 난이도였는지, 중위권 학생들한테 어떤 난이도였는지, 하위권 학생들한테 어떤 난이도였는지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난이도가 어떻다 이런 말에 현혹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평가원에서 요즘 기조를 살펴보면 수학1이랑 수학2 내용은 살짝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전 문항들에 비해서. 자, 어려워졌다라는 게 아주 어려웠던 초고난도 문항의 난이도는 살짝 낮아졌지만 3점짜리, 4점짜리 문항에서의 난이도가 꽤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안전장치들을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6월 모의평가를 대비할 때 그런 것들에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선택과목은 조금은 지역적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선택과목이라는 특성 자체가 아무래도 우리가 똑같이 선택과목을 공부하는 시간들이 조금 짧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범위만큼은 좀 제대로 공부를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6월 모의평가를 내가 잘 치러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제 기출문제가 솔직히 약간 여러분한테 좀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6월달 기출문제들을 지금까지 보면은요. 아무래도 수학1이랑 수학2가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도 여러분 그냥 수능 문항까지 다 해서 9월 그리고 대수능 문항까지 다 합쳐서 수학1, 수학2는 제대로 여러분이 분석을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부터 제대로 분석을 해서 6월 모의평가를 대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 그리고 기하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험 범위에 맞춰서 이렇게 평가원 모의평가 문항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게 가장 성적이 빠르게 오르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연계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 나오는 문항들 위주로 한 번 더 빠르게 정리하는 그런 연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모든 얘기는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친구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이고요. 자, 선생님 저는 하위권인데 이제부터 공부를 시작하려고 해요 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다 필요 없어요. 개념 강의부터 먼저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수능 교과서나 아니면 EBS에 가면 수능 개념 강의가 있죠. 그런 강의들을 위주로 여러분이 한번 제대로 연습하고 넘어가고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고 그 개념 강의, 수능 교과서 강의만 제대로 이해하면 충분히 여러분 6월 모의평가에서 생각보다 많이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차근차근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는요. 항상 개념이 우선입니다. 개념이 되고 기출 분석이 되면서 연계 교재 공부가 되고 그 다음에 유형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내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 번 더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조금 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깨알 소개인데요. 선생님이 오늘의 쿠키라고 해서 매일 한 문항씩을 이렇게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쿠키를 이용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들 정도는 한 번 정도 풀어보고 가면 충분히 시험장에서 우와 이거 비슷한 문제 나왔다 라는 건 느끼실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쪽집게 강의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는 선생님들이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쿠키로 고난도 문항이나 아니면 좋은 쉬운 문항 중에 자주 등장하는 문항들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우리가 6월 평가원 모의평가를 치렀어. 그러면 여러분 우선 선생님 하나만 더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6월 평가원 모의평가에서 성적이 급상승하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런 친구들은 어떤 걸 가지게 되냐면 에너지를 가지게 돼요. 오? 하니까 성적이 오르는구나. 선생님 말한 대로 하니까 성적이 오르는구나. 그러면 9월 모의평가에서 성적이 다시 오르고요. 그 성적이 잘 유지가 되면서 수능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6월 평가원 모의평가를 치렀는데 성적이 좀 잘 나오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 항상 하는 얘기지만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6월 평가원 이후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선생님이 6월 평가원 모의평가는요. 해설 강의를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해설 강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석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항들이 평가원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아, 이런 문항들이 이 개념을 조금 새롭게 물어봤네요. 라는 것들을 선생님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6월 평가원 이후에 저랑 같이 한 번 더 꼭 분석을 하고 자기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기 반성을 한 다음에 다시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 남은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충분히 성적은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저랑 같이 이후에 분석 강의 그리고 해설 강의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능 교과서 공부한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수능 교과서에 중간중간에다 뭐 만들어놨었죠? 오답노트 만들어놨습니다. 그 오답노트를 6월 평가원 모의평가를 가지고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선생님이 강의를 따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랑 같이 함께 공부하시면 충분히 9월까지 그리고 수능까지 잘 연결해서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수험생 기간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거울도 보기 싫다고. 선생님 정말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 모습 자체로도 여러분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 앞으로 너무나도 많이 발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희 집에 이제 아기들이 있잖아요. 저희 집 아기들이 지금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덧셈뺄셈 겨우예요. 지금. 더 쌤뺄쌤 겨우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 뭐 했던 것 같아요? 막 코 이렇게 막 찌찌찌 하면서 학교 막 다녔잖아요.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뭐예요? 와, 곱셈 공식도 할 줄 알고 인수분해 공식도 할 줄 아는 거야. 그만큼 많이 발전한 겁니다. 저희 아기들이 지금 시작한 게 뭐냐면 99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학교 갔더니 조금 이제 똑똑한 친구들이 막 이르니 이는 사 막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와서 아니 엄마는 왜 수학 선생님인데 나한테 그런 걸 안 가르쳐줘요? 막 이러는 거예요. 좀 잘난 척하고 싶은가 봐.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의미를 알아야 이해를 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죠. 이 일은 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두 개 일을 한 번만 갖고 있는 거야. 이제 짜증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어떤 의미를 설명해주면 학생들, 저희 아이들이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멋지잖아. 막 갔는데 막 어떤 애가 9872 엄청 멋있는 애야. 그래서 그 친구는 학교에서 막 그렇대요. 엄청 똑똑한 애로 소문이 났대요. 저는요, 여러분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말 걷지도 못하고 막 누워서 앵앵 하던 친구들이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거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만큼 발전했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수학에서 조금 성적이 지금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그 수학을 극복하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 인생에서는 정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자체가 정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겠지만 시험을 치르고 나면 수강후기들이 막 달리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수강후기가 뭔지 알아요? 시험을 치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대요. 그런 것들이 들린대요. 그러면서 문제가 잘 풀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강의했던 것들, 그 중에서도 제가 맨날 강조했던 것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충분히 여러분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시험을 잘 치렀든 치르지 못했든 간에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저랑 같이 분석 강의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잘 해설 강의 잘 마치고 오답노트 잘 만들면 충분히 9월 그리고 수능까지 잘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랑 같이 끝까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둘째가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는 정말 말이 많아요.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잔소리가 좀 길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잔소리를 했던 거고요. 여러분 진짜 건강관리 잘 하시고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저랑 같이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6월 모의평가 제가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우리 잘 치르고 다시 만나도록 해요.